유저, 콘솔 유저, 뭐 이런 모바일 유저라는 이런 그 영역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뭐 이제는 그냥 게임만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약간 좀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. 스마일게이트 자체가 뭐 자회사도 엄청 많고 네.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냥 한 2002년에 설립이 돼서 약간 21년 정도 이제 계속 운영 중에 있고 저희 한 그 홀딩스 포함해서 저희가 한 10개 정도 법인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. 뭐 인베스트만 저희가 이제 플랫폼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그 좀 많이 좀 아실 수 있는 FPS 게임 크로스파이어를 지금 개발을 하고 퍼블리셔 중인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가 좀 큰 추이라고 볼 수, PC 게임에서 큰 추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스마일게이트 메가보트가 모바일 쪽으로 지금 저희가 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PC 게임에도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요즘 이제 한국에서 좀 많이 알려진 게임인데 그거는 스마일게이트 RPG라는 회사로서 약간 좀 그 세 개 정도 게임이 지금 좀 그 스마일게이트에서 가장 좀 주축을 잇는 이제 라인업 이고요.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또 사회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투자 사업도 진행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콘솔 스마일 그 크로스파이를 이용해서 콘솔 게임도 좀 준비 중이어서 이번 연내 아니면 연내 정도 한번 글로벌로 그 엑스박스 익스클루시브하게 런칭이 될 것 같아요. 뭐 지금까지 좀 성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성장이 좀 기대되는 회사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질문은 이제 한국 업계와 이제 미국 업계 게임 업계가 있는데 네. 뭔가 이제 차이점이라든가 이제 장단점과 특징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뭐 좀 사용 좀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 미국에서는 좀 좋았던 건 의사결정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. 의사결정이 빨랐고 그리고 이제 한국과 좀 비교를 하면. 한국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었지만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뭐 비자 이런 문제로 한국을 제일 처음에 이제 일을 하러 갔을 때 한국에서 사회생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말만 할 줄 알았지 전혀 몰랐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그 어려운 용어 그리고 또 이런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해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많이 알고 있고 또 좀 의사결정도 빠를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이었던 걸 좀 많이 느꼈어요. 약간은 제가 생각했었던 게임 회사의 이런 그런 분위기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딱딱한 분위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제가 뭐 하고 싶었던 것도 위에서 이렇게 그냥 딱 누르면 그냥 뭐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제 의사를 말하기도 어떤 의사를 말하려면 또 그 의사를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? 라고 또 컨펌을 받아야 되면서 상황이 있었고 해서 약간 그런 의사 결정 구조나 좀 플러스 약간은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. 게임 사업이라고 했을 때 라이브옵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라이브옵스와 이제 뭐 마케팅 뭐 사업이란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라이브옵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그 회사나 뭐 게임의 특성, 플랫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마케팅과 디자인 쪽 이나 개발 쪽을 좀 제외를 하고 본다면 크게 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말씀하신 사업, 뭐 운영, 그리고 지원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사업은 지금 딱 들으시면 딱 생각나는 부분이 어떤 이제 그 부분일 것 같은데 매출이나 트래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. 뭐 예를 들면 그 게임 내 BM을 디자인하고 패키지 구성을 하고 뭐 개발팀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업데이트 내용과 업데이트 체크 그리고 뭐 일정 조율 뭐 이런 전반적인 좀 게임 서비스에서 좀 중요한 업무로 좀 핵심 부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운영 쪽은 예를 들면 가장 좀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업무가 이제 게임이나 에픽 세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에픽 세븐 관련 공식 페이지 그리고 그 관련된 소셜 미디어 등 이런 그 플랫폼에서 직접적으로 유저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진행을 하고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가장 좀 KPI인 부서예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게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뭐 영상 제작이나
뭐 스트리밍, 그 트위치나 게임 스트리밍 통해서 스트리밍 한다던가,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 릴레이션스 업무,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인플루언서 관리를 할수 있고 이런 업무가 좀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부분은 또 회사에 따라서는 마케팅 영역으로 좀 추가된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뭐 요거는 일단 이런 식 운영의 파트는 약간 그런 식이 될수 있다고 보고요. 그 퍼스트 라인에 있으신 분들이고 지금 말씀드린 운영은 약간 백엔드 쪽에서 예를 들면 뭐 텀즈 오브 서비스나 그다음에 뭐 운영 정책 같은 걸 수립할 하는 부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커스터머 서포트 뭐 그다음에 QA, QA는 이제 개발 쪽에 QA 듣지만 일단 진짜 실제 라이브 팀에서 또 QA를 돌리는 팀도 있고요. 그리고 또 게임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면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,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업무를 수행하시면 약간 좀 크게 세 파트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운영이 같아요. 네.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? 운영이 그냥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되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운영자가 없더라도 매출이 들어오고 트래픽은 안정적으로 갈 거거든요. 근데 그런 유저들이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가고 이 자기가 하는 게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소속감을 느끼고 애정을 갖느냐는 약간 운영자가 하기에 좀 좌우를 많이 한다고 봐요. 그래서 운영자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또 자기만의 또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플루언서를 좀 같이 프로모션을 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저를 이용을 하고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인플루언서를 이용을 해서 회사만 크는 게 아니라 같이 약간 동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밖으로 매출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눈에 보이지 않게 되게 어려운 작업, 뭐 쉬워 보이지만 그냥 뭐 소셜미디어 가서 피드백 받고 이런 걸 누구나 하겠지만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어떤 부분이 이제 약간 가려운 데를 긁어줄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회사에 확인했을 때 저희가 좀 진정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푸시앰플도 좀 필요하고요. 그래서 운영자의 약간 그런 묘미는 뭐 매출이나 마케팅처럼 뭐 로아스나 어떤 그 ROI가 바로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그런 운영자가 없다고 하면 이제 게임의 수명은 약간 좀더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약간 좀 가중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서머너즈워와 이제 에픽세븐의 이제 그 성공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. 서머너즈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좀 많은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또 알고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서머너즈 같은 경우는 초기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할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없었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좀 자유가 좀 높았던 것도 사실이에요. 그래서 그때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많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일단 인플루언서 를 많이 활용한 마케팅도 많이 없을 때 저희가 이제 인플루언서를 많이 활용을 하고 하는 것도 있었고 방송도 또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밋업 같은 행사도 어떻게 보면 그 클래시 로얄이 나오기 전 저희 그 전부터 저희가 2014년 정도부터 계속 해왔었고 해서 그런 커뮤니티 드리븐 된 행사들도 많이 했어서 그런 좀 성공 사례였고요. 에픽세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좋은, 그러니까 직접 유저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게 가장 좀그큰 의미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운영 사례가 보면 확실히 그 전에는 어떤 정도 분위기였냐면 저희가 이제 그 아트가 되게 좀 이제 컷신이나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아트에 대해서 이제 그 호감을 가진 유저가 많은데 그냥 포스팅 올리면 라이크는 되게 많이 붙는 정도였어요.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뭐 추가적인 인게이지먼트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가 자기 이제 목소리를 좀 듣고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얘기 하는지 정말 이제 유저 입장에서 알아주는 운영자가 딱 있다는 거를 이제 느끼면서 그때부터 되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2019년에 좀그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슈가 좀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운영 쪽에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, 되게 짧은 시간에 턴오버가, 좀 성공적으로 턴오버가 됐던,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제 게임 트렌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
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 크로스 플랫폼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런 그 크로스 플랫폼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그 오긴 이제 그전부터 나오긴 했지만 뭐한 3, 4년 전에 나온 이런 그 닌텐도 스위치부터 보면 확실히 이제 가능성을 좀 보여준 것 같고 지금도 이제 뭐 PC나 콘솔에서는 크로스 플랫폼이 이제 아주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모바일 쪽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없고 가면 갈수록 이제 PC 유저, 콘솔 유저, 뭐 이런 모바일 유저라는 이런 그 영역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게임으로 봤어도 이제는 그냥 게임만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약간 좀 옛날 방식인 것 같고요. 뭐그 어느 정도 이제 매출과 트래픽이 나온다고 하면 자꾸 그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. 마지막 이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좀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또 이런 식의 또그 세미나도 처음이고 이제 운이 좋게 또 좋은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좋은 기회였는데 지금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